개그맨 서태훈이고요.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 일부러 가야 해. 너무 창피해. 이거밖에 없어. 반갑습니다.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.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. 뭐 하시는 거야? 뭐 하시는 거야?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. 뭐 하는 거예요? 풀어야지. 어깨 풀어야지.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. 이거 했던 개그맨 이제. 예. 이번 배틀트립 주제가 인싸 썸머 페스티벌입니다. 근데 인싸란 말이 이게 KBS에서 되나 근데? 이게 조금은 순화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쓰는 말이지만 약간 조금 인기가 많고 주위에 그렇지. 사람이 따르고 유행에 좀 앞서 나가는. 그렇지. 그럼 좀 인기가 많다 이런 인기, 느낌. 인기쟁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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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쟁이가 제일 맞는 거 같아. 인기쟁이에요. 인쟁으로 하자, 인쟁. 줄여서. 인쟁, 인싸도 줄인 거잖아. 인쟁. 오, 좋네, 좋네. 근데 둘만 가면은 우리는 약간 나름 그래도 인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. 인쟁과 거리가 먼 언쟁을 한 명 데리고 가자. 언쟁? 언쟁. 그러니까 뭐 어디 가자 그러면 항상 언쟁해야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. 그런 사람? 아 진짜. 인기쟁이가 아니라 그냥 맨날 고인물에 있는 소금쟁이 같은 사람 있단 말이야. 소쟁. 하나, 둘, 셋. 유민상. 아!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돋이도 게임 내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래 맞아. 민상이 형 좀 나가야 돼. 항상 집에만 있는군요. 아 예, 그냥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잘. 그리고 민상이 형이 딱 이제 심사를 또 해주는 거지. 어디가 또 재밌었다. 독설가잖아요. 그렇지. 냉정한 평가가 있어. 내가 봤을 때 민상이 형 여기 나오면 배틀트리만 배틀트집이 될 수도 있어. 계속 트집 잡을 수도 있어. 근데 장담컨대 이 형이 좋다. 약간 만족한다 하면은 어떤 분들이 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좋아 좋아.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좀 어디가 우리 인생분들이 가기 핫한 곳인지 한번 좀 확인을 하러 가겠습니다. 겸사겸사. 여행지 좀 추천 좀 해줘요. 여행지 서해바다 쪽을 많이 갑니다. 근데 거기 가면 뭐 있나요? 가면 뻘이죠. 예, 네, 근데 애 데리고 갈 거 아니잖아요. 난 애 데리고 놀기 편한 곳이라서. 아 인터뷰를 땄군요. 어디 가야 되는지. 많이 물어봤어요. 특히 유부남 분들에게.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명 있잖아요. 아 유민상 씨요. 예, 네, 그 사람이랑 가거든요.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걸어 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여의도 추천합니다, 여의도. 집이 여의도인데. 집이 여의도인데. 유민상 씨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하지 않아요? 아,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. 뭐 다른 뭐 날씨나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예. 이 사람을 끌고 저희가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좀 이따 보실 화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유민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욕을 하도 많이 해갖고 어떻게 됐나. 무슨 소리예요? 언제 욕을 했어요? 본인 모르게 했다니까. 에이, 아니에요.